Hello, I'm Uzo. Last dance, Michael Jordan. 이 대기를 보면서 다시 느끼는 게 더 Yeah, I'm 23-2. 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당신 우리 머리 현재지는 요 누가 감히 가슴에요? Life is good. 이 죽박죽 그 자체가 매력이 저는 우석이 제가 졸업시킨 느낌이에요. 아침 6시 핸드폰에 아직도 제 핸드폰에 우석이네 부모님 번호가 다 있어요. 신원이 형은 정말 고마운 형이었죠. 거의 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네, 그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능 잘 봐라. 수능 잘 보고 와라. 네, 우리가 만들었다. 고마워요. 수능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저는 래퍼입니다, 여러분. 네, 잘하네요. 근데 노래 굉장히 잘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원래 보컬로 들었었잖아요. 아, 저한테 너무 과분합니다. 무슨 곡으로 들었죠? 제가 팀 선배님을 사랑합니다. 와.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잘하는데?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오늘도 나나나나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쑥스러워. 쑥스럽네. 우리는 정말 리스펙이에요. 그렇죠. 이름은 정우석이다. 친한 사람들은 나를 안 부른다. 사실 저를 안 불러요. 딱 별명이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네, 말하기가 좀 그래. 예, 팬들에 부끄럽습니다. 편집해 이러면 네, 그렇죠. 우리 팬분들이 불러주면 되게 귀엽고 좋은데 친한 사람이 야 편집해. 오케이. 자 신문 잘 할게요. 나 잘못 야 편집해. 야 편집해 넘어가자. 저 이제 우석이 편집해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지 마.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우석의 고민. 20살 때. 20살 때요? 네. 일단 저는 되게 행복한 20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꿈을 어떻게 보면 이뤘잖아요. 그렇죠. 네, 형들 좋아하는 형들과 함께 하고 싶은 형들과 이제 같이 데뷔를 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사실 그 다음부터가 조금 더 시작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느끼면은. 네. 뭔가 그때는 데뷔가 단 줄 알았지만 약간 지금은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스무 살이 되게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형들이 옆에서 되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네. 아, 우리 형도 근데 확실히 우석이나 우리 막내들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아무래도 네. 저는 사실 그건 부럽다고 생각해요. 형들이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저희가 맞아요. 또 약간 계단형이잖아요 지금. 형들이 뭐 29살, 28살, 7살, 6살을 살아가는 형들을 쭈루루루룩 보고 본인들의 이제 하루 1년 1년을 사는 거니까 맞아요.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이 형처럼 이러면 안 되겠다 그치, 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우선이 누구야? 아 이거 그거네. 다시 태어나면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에이, 그럴 리가. 생각했던 첫인상이랑 완전히 반대인 사람. 아 우석이는 이제 저를 되게 과묵할 줄 알았어. 저도 우석이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개그를 하나 했어요. 그치. 아직 또 기억나는 게 예난이 왔을 때는 쿵푸에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석 씨 이제 아이돌 하면서 네, 처음 만났는데 맞아요. 네. 아 너무
어쨌든 키는 크시고 맞아요. 등치도 맞아요. 있으신데 네네.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순하죠. 너무 맞아, 순하고 맞아.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희가 맞아, 끝나고 난 다음에 키노 형은 원래 이제 알고 키노 형 원래 뭐 원래 아는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키노 형은 키노 형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구석이 형을 딱 처음 봤는데 저희가 맞아, 약간 맞아. 좀 캐릭터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달랐어요. 너무 달라요. 키도 되게 크시고 네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기억나는 거는 그 음방에서 네. 아 무슨 마지막에 했던 그 아무튼 제스처를 막 이렇게 하시고 계셨어요. 네네. 제가 영상에서 우석 형이 막 이렇게 제스처를 하시는데 되게 무섭게 이렇게 제스처하는 거 보니까 닥터베벤가 봐요. 네 맞아요. 그거 맞아, 보고 맞아. 아 되게 약간 조금 무서우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전혀 무섭죠. 네 맞아요. 첫 인상은 완전 그냥 맞아요, 행복. 맞아요. 행복. 어, 맞아요, 지금 맞아요.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 되게 신기하고 맞아. 지금 약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우석 씨가. 그만하세요. 우석이가 진짜 그 바깥 친구가 네. 많이 없어요. 그 이쪽 일을 하는 친구가 네. 많이 없고 아, 얘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좋아했어요. 그 무대 끝나고 그 1, 2주 뒤까지 계속 아 그때 좋았지 야 막 아 뭐지? 야 춤춰야지 막 이러면서 네, 의외로 이런 프리스타일 하면 항상 우석이가 장악합니다. 형구 후이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우석이가 진짜 잘해요. 후이 키노 유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항상 우석이가 주인공입니다. 행복. 네 행복. 저는 항상 뭐 다른 언어라던가 할 때도 항상 저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라던가 나를 표현하는 단어 그냥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소크라테스 급입니다. 무슨 소리야? 눈을 뜨는 매일 아침에 머릿속에 하늘을 파랗게 칠해 또 태양은 빨갛고 꽃은 노랗게 몬드리 안에 색처럼 내 기분을 조화롭게 편안하게 만끽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난 단순함을 택함 내 마음 그린 그림을 그 누가 평가할 텐가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 흘린 땀의 성과를 얻어 내 명화 구불구불한 이 길에서 놀라가기란 너무 힘겹다 If the sun rises, wait for you to stop in 빛이 그곳에 뜨기까지 Can life be slap in my feet Yeah Domino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세우잖아요, 진짜 나중에 진짜 큰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다가 근데 그걸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보이냐는 어차피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희열감이 있고 뭔가 끝에 만족감과 그게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의 나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었던 기억 속에 진짜 힘들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잘 자랐고 많이 발전했던 나는 그때 일을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우석 형이 이 곡에 대한 자신을 되게 없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었을 때 썼던 노래잖아요. 나는 힘든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네, 사실 이 곡을 내는 게 자체가 되게 부끄러웠죠. 근데 힘든 척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처음 듣는 사람으로서 그 큰 힘을 받았어요. 그 가사에서 담았던 그 큰 힘을 받았던 거. 그리고 되게 놀라워요.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힘든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보면 되게 신기하고 이 곡을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해 나와 저 달 아 그래서 길을 걷고 냈지 추억은 널 아 보기만 하
있지 그날의 난 뒤로 제가 바이바이 그의 그달 그날은 조금 더 얘기하는 듯한 조금 더 공감하는 듯한 그런 가사들로 원래는 이 노래를 그냥 발매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심심해서 조금 위로하기 위해서 쓴 노래인데 되게 월드투어 하면서도 좋은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냥 그런 걸 많이 풀어내고 싶었어요. 마냥 다 행복한 추억은 아니에요. 행복한 기억만 있는 게 아닌데 이제 행복한 기억이든 힘든 기억이든 지나고 보면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니까 저에겐 다 추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곡을 썼고 결론은 그런 안 좋고 기억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어차피 생각하면 후회할 게 떠나니까 전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만들어내는 것도 먼 날에 우리의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et's go! 그 노래는 사실 유토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곡이에요. 유토랑 나중에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주제도 사실 정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 도돌이뼈처럼. 아 그냥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맞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냥 약간 내가 밥을 이렇게 차려줬는데 밥 먹고 내가 만든 밥이 맛있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랑 똑같거든요. 그냥 기분 좋은 곡이에요. 바이올린을 배웠었어요. 방과 후에 2시간 정도 쳤던 것 같아요. 이때 처음으로 대회도 나가고 해가지고 콩쿠르 나가서 상도 받고 제가 꿈을 갔는데도 동기부여가 됐고 계기도 됐고 되게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때의 시간.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열심히 많이 쳤을 것 같아. 근데 소리가 나니까 회사에서 했는데 어떤 걸 했었냐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탈춤이 있어도 아 무섭게 늘 한 명 섭하는 거나라고 불려. 네가 속상할 때마다 다시 위로 타고 못 우리의 봄엔 언제나 눈이 내려요. 나 너가 진짜 시원하다. 아니야 나 너가 시원하다. 나 너가 직접 쓴 거야 다 랩을? 네네네. 아 너무 안 나왔어? 아 이게 유니버스 분들이 남겨주신 그 글 보고 아 그거 보고 따서 쓴 거야? 네. 어? 아, 네? 저작권에 아, 유니버스, 저작권에 유니버스 이름 넣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좋죠. 나 그랬어요. 저... 아 진짜 그랬어? 앨범 전체를 다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걸리나요? 아 그러게요? 전체 다 쓰는데 그냥 컴백 나오기 전까지 계속 써요. 계속 합니다. 그 나오기 전날 직전까지도 그냥 계속 들어보고 고민이 있으면은 차분히 그냥 작업실에 앉아서 가사 쓰면서 그렇게 노래 만드는 게 뭔가 저한테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곡을 쓰다 보니까 막 진심이 있으니까 이제 곡들을 이렇게 좋아했다는 말을 들으면은 사실 고개도 못 들겠어요. 사실 이 곡을 앨범에 싫어하지 썼던 곡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노래 쓸 때 가장 큰 생각의 머릿속에 가장 큰 게 공감이에요. 밀어내지도 calling And you look like the rolling. Oh man. 이랬다 저랬다 근데 난 정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날 보면 못 믿겠어. Oh 아주 아주 오래 오래 멀리 멀리 떠나가길 바래. Oh 아주 아주 오래 오래 나의 곁을 그리워하길 바래. 맨정신은 아냐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 맘은 맘은 왜 자꾸 머뭇머뭇해 다 데리고 가 my way 잘라봐야 알지 나이 페이 너나 잘해 돈이면 다 돼 다른 사람들과 겸상할 바엔 차라리 무덤을 파겠어 너네 말할 자격 없어 낭만 앞에서 인광복 우리대로 걷어가기 반복 yeah. 비가 내리면 난 또 젖어있겠지 그리움 끝
그를 안고 한 폭의 그림 같았던 우리의 우산 속 그때 그 모습을 회상하곤 해. 정말 소중한 건 표현할 수가 없다 해. 그래서 인간의 패선 뻥친다 그래. 넌 나의 전부 넌 나와 만나기 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면 지금은 말 하나뿐인데 말야 내게 너가 없다면 많이 아야 해. 네가 속상할 때마다 다시 위로 타고 문 우리의 봄은 언제나 눈이 내려요. 어디야 지금 바빠 너랑 치고 받는 상상 너 없는 밤은 외로워 비밀번호는 내 생일 연말엔 또 내 집 너를 위해 와인을 갔어 baby 영화편만 보고 갖고 내은 one more step daily. Yeah, 머리를 걸치던 look so good. Yeah. Worst of fashionist, 난 좀 lose it. 흐름을 따라가는 fools, 내 행동 자체가 특별해. 어디든 너와 하면 wiggle wiggle. 뒤끝 있는 여자들과 다른 미드.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feeling. 그려지기 전까지 둘만의 시즌. 에레, 모여라. 공손한 북탁 떠나자. 네 말 말 다 나왔잖아 목말 다 으렸다 차 어디 보듯이 하시고 특별하게 찍고 싶어 준비된 나 자세 둘 하나 강물이 치죠 시간차 녀석까지 내 쪽은 다 긁혔지 불가한 방울 정을 떨어뜨렸더니 번져가 희망조차 뒤덮여가 시작과 끝 정반대라 제발이라 내 말 너도 지겹잖아 근데 나 표정이 더 기분 나쁘더라 그래 그런 것까지 다 참을 수 있으니까 농담이라도 넌 say goodbye 잘 지내냐 묻지 마 괜히 어디 광불이니까 너와 함께 지낸 시간도 위전다 꿈이니까 넌 잘 지낸다 웃지만 난 너가 내 꿈에 들어오고 난 뒤에 화창한 날이 싫다 햇살의 따스함에 기대다 네 생각에 새내 시간은 흘러 난 시계가 의미가 없다 너가 없다면 좋고 아름다운 나를 판단할 수 없다 No mercy for my service 뭔지 옳다고 고집한 게 아니었던 건지 내 정지 무뎌진 감정은 내게 보이는 색을 모두 가져갔지 혹시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난 다시 난 나에게 말을 걸지 내 인간 비롯겠지 all day and night all day 그렇다고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딱 지금 정해줘 all day so I don't care yeah 나도 모르게 down 전생의 모든 배짱이 놀듯 소처럼 살다 가게 down 착하게 살아라 이놈아 놀고 싶어 어디 가겠냐 행복하자 엄마 누나 강변 살자 우생 수는 지금이야 right now 당장 침착해서 떠나다라 빨진 옷도 팔았어 태양은 따갑고 친구들과의 추억을 담은 물에선 쌓았어 시원한 파도들의 합창 하얀색 구름들을 깎아 두부 타고 바다색의 하늘을 fly fly 가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많다 한 손에 아이스크림 아마타 선크림 눈앞에 펼쳐지는 영화 속 dream What a shiny day 이렇게 아름다운 날은 자꾸 네가 생각나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기대어 네 모습이 자꾸 겹쳐 고양이입니다. 제가 요즘 유명한 랜선 집사거든요. 눈 커진 고양이 표정이 야옹 저는
진짜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관심도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되게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네. 또 고양이가 뭘 싫어하는지 네.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네, 너무 좋아요. 하여튼 영상으로도 약간 네, 힐링이 돼가지고 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숙소 생활을 하고 또 저희가 활동을 하면은 집에 고양 뭐 반려 동물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없죠. 때문에 맞아요. 그건 너무나 미안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네. 안 돼요. 네, 나중에 진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여권이 된다고 하면 네. 꼭 한번 네 데려오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아이돌 와서 나와서 퍼스널한 도움이 진짜 고양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 네. 네 해외 각지를 돌아다니니까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 뭐 들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한국은 살짝 그 예술적인 느낌이 들고 우석이는 조금 뭔가 캐리커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좀 단순한 그림 귀엽고 오늘 제가 미팬 때 오신 분들에게 나눠준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다 그릴 때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도 쓰고 색연필도 쓰고 이거 다 하나하나 생각해서 쓴 거예요. 진짜 그린 거예요. 엄청나게 걸렸어요. 진짜 시간이 몇 시간 걸렸더라? 오신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름도 제가 쓴 거예요. 난 잠이 피곤함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고 난 내 몸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차 타고 딱 이렇게 내 사진 찍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차에 이렇게 앉게 되면 이렇게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되게 많아요. 최근 들어서 이게 이것들을 그냥 제가 잊어버릴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 나중에 되게 좋은 추억들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힘을 얻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월드투어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흘러왔던 시간처럼 그냥 흘러보내기가 싫었어요. 항상 저는 말로만 이렇게 그땐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진을 봤을 때 뭔가 더 정확하고 더 많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반지 이거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제작해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꽃이 이렇게 다 박혀있는데요. 아무튼 샤프란이라는 꽃이고 제가 탄생화입니다. 이게.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팬분들 유니버스 분들입니다. 유니버스 감사합니다. 이 친구 이름 우석이고요. 정신 연령은 23살. 아닙니다. 저 알게 두 살이라고 들었는데. 두 살. 두 살. 두 살이요? 썰고지 않았는 두 살. 제가 봤을 때 썰고지 누가 합니까? 말 제일 안 듣는 말 안 듣는 미운 다섯 살. 짱구, 예.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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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게으른 거 봐요. 썰고지도 예. 안 하고 예.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우석이랑 멤버는 옆에서 보면은 다른 멤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친구. Nice to meet you. Long time no see. Yeah. I miss you. Yeah. And I love you. Me too. I contact you. Yeah. Pentagon Universe. 자 이제 유토가 여기 일본 하나 또. 네. 어 오케이. 마이크 가까이 해도 돼. 네. Yeah. I see you. I love you, Universe. Hey. 데뷔 후에 행복했던 순간들은. 곡이 좋게 나왔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맞죠? 아, 그렇죠. 네, 정말 멋있는 곡이 나왔을 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멤버 형들이 웃을 때도 기분이 좋고, 제가 웃기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도 웃긴 사람이잖아요. 네. 저 주변 사람도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사리지 않고 형들이 웃을 때 되게 좋고. 있어. 멤버들 샤워할 때, 아이고 우석이 샤워할 때 난 그냥 제가 그때 아 하지 마요. 아 야 못 봤다 지금. 멘션에 날려주셨는데. 그럼 장모님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사랑한다고. 오... 말씀 들어갈게요. 되게 리액션이 좋으면 계속 괴롭히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 있죠. 근데 우석이가 막내 중에 리액션이 제일 나중에 서운해하다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이 막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막내도 또 이걸 잘 받아주네요. 애정 표현이죠. 네. 네. 뭔가 우석이는 영원한 막내였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얘기를 해줘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의자 소리 영국까지 방금 봐야 돼요. 방송에 나 방금 왔어요. 지금 하나 방금 나 이제 좀 들여다보세요. 우석이야 지금 의자 일부러 재밌는 걸 하려고 의자 한 번 더 나온다니까 소리가. 자나 많이 뛴 사람 누구야? 표정이 왜 자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첫 번째는 강구 두 번째가 이제 진짜 억울해. 억울해 지금 가그래 아 누르지 마. 더 이상해. 누르니까 형이 그러는 거야. 이거 우리 손만 너무 쓰지 말고 몸도 조금 더 힘을 줘서. 뭐야? 와. 와. 잘한다. 아 근데 너 케이스 진짜 좋다. 일로 떨어졌네. 와. 고사. 우선 이렇게 여기 몸을 곰대마니까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에 엄마 곰에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말띵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뚝뚝뚝 우석이는 그냥 귀여워요. 어떻게 말을 더 그 상세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귀여워요. 우석이 하는 말이 다 귀여워. 우석이도 퓨어해요. 지금 제가 말했던 퓨어함이 다 다른 퓨어함인데 여러분이 그걸 아실는지 모르겠네. 우석이 진짜 귀여워요. 우석이 보면 그랬죠? 알았어 우석아 뭔가 이렇게 돼요 진짜로. 맞아 우석아 네 말이 다 맞아 이러고. 우석이는 그래서 애가 너무 퓨어하는 걸 아니까 말에 절대 악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석이가 싫어요 이러면 그게 진짜 싫은 게 아니라 삐진 게 보여요. 삐져서 싫다고 말하는 게 너무 훤히 보여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그냥 싫다고 해도 아유 이게 진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 상해서 싫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아유 유서가 아유 뭐 아, 왜 그래 싫은 거 아니잖아 이러면 아 싫어요 뭐, 뭔가 이런 식. 우석이는 귀여워. 삐진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의도를 못 숨겨요. 우석이는 표정과 말에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귀여워요. 일단 제일 많이 삐지는 우석이가 맨날 삐져요. 우석이가 맨날 삐져요. 우석이 너무 삐져요. 네, 웃는 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우석이, 재밌어. 우석이가 일단 이렇게 일단 뭐 정말 사소한 걸로 삐져서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우석이가 삐져요. 우석이가 삐지고 우석이 삐지면은 괜찮은 척해. 맞아. 언제 알아? 맞아. 엄청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삐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삐져요. 진짜 삐져요. 형 계속 엄청 속상해요. 형 우석이가 삐지는 나 많이 못 봤어 지금. 근데 걔가 빨리 털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석이가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려. 아니. 우석이가 진짜 귀여운 거는 제가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우석이가 하도 방송에서 많이 말해서 제가 우석아 아시죠? 제가 우석이 옆에 침대에 굳이 비집고 들어가요. 우석아 우석이가 하지마 그러면서 좋아해 그러면서 하지마 하지마 우석이. 하도 하면 되게 좋아해. 나도 우석이한테 우석이랑 조금 다툼 있었으면 좀 이따
우석아 화났어? 우석이가 아니 화났어. 너무 귀여워. 아, 미안해 우석아. 우석이가 네. 너무 그 마음이 여려요. 그치, 완벽하게 그치. 네. 해결이 안 되고 네. 이게 응어리져 있는 친구라서. 왜냐면은 우석이는 네. 사실 화를 잘 안 내는 편이라서 뭔가 터지면 한 번 크게 터질 것 같아. 우유부단하고. 약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항상 늘 맛있는 걸 먹으니까 지켜보다가 먹고 싶은 거죠. 아,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정도를? 네. 아, 이건 왜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석 씨. 제 손으로도 시킬 수 있는데 괜히 뭔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나한테 시키는 듯한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착하죠. 유토가 봤을 때 진짜 우석이가 많이 망설이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요. 되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 아 맞아요. 여기에 있는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네. 윽박을 지르거나 그렇지.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멤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나마 이제 네. 우석이가 가장 여린 이 마음이 네. 네, 우석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아 이런 게 또 쌓여있는 게 있지 않을까. 되게 생각 없어 보일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땐 조금 생각이 많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뭔가 좀 매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해. 나는 만족을 못하는 그런 점이 조금 개인적으로 나를 생각했을 때 나만의 장점이라 생각해. 그래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고. 봤을 때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심각해지네. 약간 이게 보이니까 나한테.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하냐면 완벽하고 싶으니까. 안 그러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오히려 좀 제 자신한테는 완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아 스스로한테? 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활동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활동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거 아니에요. 돌아봤을 때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는 잘했어 이렇게 만족을 해버리면은 아 그냥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항상 끝날 때 잘한 것보다는 아 뭔가 더 아쉬운 점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우석이. 아 정말 왜냐면 우석이가 제가 고민을 얘기해도 한 이틀 지나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 편해요. 그럼.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예. 왜냐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도 부담스러워하면은 말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냥 듣고 까먹어 버리니까 더 편한. 제 약간 마인드.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약간 무리한 부탁이나 그런 거 오면은 네, 그게 살짝 좀 무서워요. 우석이 때도 우석이 달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저는 우석이 마인드. 마인드. 아~ 네. 마인드. 아~ 처음으로 정상적인 게 나와요. 네. 어떤 마인드죠? 한 활동 전에 네네. 우리 어느 날에 새벽에 연습 끝나고 네. 제가 우석이랑 같이 순대국 먹으러 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순대국 뒤에 앉았는데 우석이 갑자기 저한테 형 너무 행복하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 끝나고 그리고 잠도 못 자가지고 내 순대국 먹으면서 우석이 저한테 갑자기 행복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포지티브하네. 아. 예나 형이 돌아와서 너무 행복했고 네. 그냥 그 너무 힘든데 네. 힘든 상태로 그 약간 먹으니까 네 먹으니까 아 또 좋아하거든요. 아 또 고생하고 먹는 게 더 네. 좋죠.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진짜 행복이다. 뭐 진짜 돈이 얼마나 들지도 않지만 네. 진짜 이거 완전 행복하다. 아니, 진심이었어요. 제가 근데 뭔가 그런 뭐 이렇게 많이 못 뵀지만 뭔가 순수한 느낌이 있어요. 아 순수해요. 네. 순수해요. 진짜 네. 순수해요. 네. 순수 보이. 순수 제가 보이. 아는 23살 친구들 중에 거의 가장 순수한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그게 또 매력인 거. 고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그거 하나 넘으면은 이만큼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노력을 하면은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요. 오케이?